정겨운 옛 고향의 향기를 화폭에 가득 담은 이진우 작가의 개인전이 전남 고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시골 마을의 담장 너머 들판에는 초록풀들이 그득합니다. 비좁고 낮은 주택들이 붙어 있고 주민들의 생활 모습을 담은 작품들은 정겨웠던 옛 고향의 향기가 물씬합니다. 21번째 개인전을 갖는 이진우의 연작 전시회는 작가가 지내왔던 여름을과 상곡동 마을 그리고 고향인 고흥 마을의 풍경을 작가의 시선으로 그려냈습니다. 20일에 이진우의 개인전 제목은 연작이고요. 연작은 말 그대로 그릴련, 그리워할련 또는 연애할련, 즉 제가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것들을 그려서 내놓은 전시입니다. 1995년부터 여름을 마을에서 살고 작업하던 작가는 마을의 재개발로 인해 거처를 옮겨 작업을 이어가던 중 여름을 마을의 풍경과 골목길에서 마주했던 추억들을 새겨 아쉬운 마음을 화폭 속에 담아냈습니다. 수채화, 펜화 등 작가만의 독특한 기법으로 변모에 가는 다양한 마을의 모습을 느낄 수 있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작가의 어린 시절 많은 추억들이 함께했던 고향 마을의 고즈넉한 풍경들은 보면 볼수록 정겹습니다. 이진우 작가는 다수의 개인전, 단체전 등 활발한 작품 활동과 함께 공공미술 프로그램 기획 진행을 하면서 수요사생회, 고흥미협, 인천민예총 회원 등 미술문화의 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고향 마을은 변해가고 잊혀지기도 하지만 작가의 마음이 남겨놓은 그림 속 고향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